정말 속 터질 일이죠. 저구전하는데 하이템플러가 지금 계속 죽으면요. 예, 진짜 그 아무것도 못하고 뮤탈이 템플러 잡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히드라가 덮치기. 그냥 저그가 프로토스 상대하는 정석을 보여줬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네. 그렇죠. 가장 무난한 패턴. 김기훈 선수가 초반에 썼던 뭐 소세 질러트라군이라든지 뭐 다크템플러 전략이 어느 정도 실패로 돌아감으로 인해서 차면 선수가 안정감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뮤탈에서 그 컨트롤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죠. 템플러 잡아주신 대로 다 잡았죠. 거기다가 히드라가, 아, 이게 히드라가 정말 말 그대로 히드라 숫자 자체가 거의 질러 숫자의 두세 배가 되다 보니까 어마어마했습니다. 네. 템플러가 제 역할을 못하면 예. 히드라한테 쓸린다 그런 말씀 많이 드리는데 진짜 진정한 히드라한테 쓸리는 경기의 종결이에요 이건요. 예, 그렇죠. 거의 오랜만에 보는 정말 단순 히드라 웨이브입니다. 히드라 물결이 사방팔방에서 지금 온맵에서 계속 추가돼요. 그렇죠. 예, 잡히는 만큼 나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도대체 어떻게 감당해요? 템플러 없이. 지금 미니맵에 움직인 건 다 히드라예요. 저게 다 히드라예요, 그냥. 날색은요. 네, 그러니까 상대팀 이제 막 데뷔하는 선수에게 뭐 좀 10점 안 되는 신고식으로 엄청 세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요. 거의 뭐 레벨 테스트 수준이에요. 그렇죠. 오, 여, 그 팀의 테스트를 보러 오는 선수에게 거의 패턴이 이런 식으로 경기를 한다 싶을 정도로 네, 마치 삼성전자칸의 테스트를 보는 네. 그런 느낌으로 참여하면서 경기를 했어요. 네. 아 이거 진짜 러커 아래 갑자기 네. 히드라 한계 부대가 러커 알바치 아래 계란 한 판 됐어요 거기서요. 그렇습니다. 이게 김기훈 선수가요 오늘 경기 복지 보면서 다음에 제발 다시 한 번만 만나자 병환이요. 네 다시 한 번만 만나면 제가 그때 진짜 다른 모습 보여드릴게요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다름 강판 송병구는 5드론에 KO 당했고요. 그리고 자명우 선수는 완전히 시혜를 상대로 이게 프로게이머다 나는 프로게이머다 이거를 알려주면서 후대 신고식을 가해줬습니다. 이제 김재훈이 한번 바꿔주지 여기도 4대1로 그냥 무너져버리면 이 김기훈의 한은 누가 풀어줄 겁니까? 그렇죠. MSK 히어로의 프로토스 라인의 자존심을 좀 살릴 필요가 있습니다. 김경수가 뭐 테란전이기 때문에 일단 자신감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 때 앞서 당했던 그것들을 좀 더 막아버릴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여차하면 넥서스로 상대방의 입구를 막아버리는 거죠. 네, 뭔가 오늘 받을 만큼 돌려줘야 돼요. 아, 군대 갔다 온 다음에 사람이 아주 거쳐졌나요? 자, 이어서는 아, 분당 김기현 선수. 아, 정말 알짜배기 선수의 신예로서 그렇죠. 이번 시즌에 뭐 보여줬던 그런 모습들이 뭐 전적뿐만이 아니라 경기력이 있다는 선수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확실히 삼성전자칸의 신예들 중에서도 굉장히 눈에 띄는 선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 때도 삼성전자칸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 싶어 하겠죠. 네. 자, 신태양을 내고 양 팀의 선수를 모두 들어왔고 종전 컨택까지 끝났습니다. 자, 과연 김기현 여기서 한번 살아나면서 MC게임 역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가겠습니다. 경기 시작하죠.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MBC 게임의 마지막 주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김재원 선수 진영이에요. 이번 테란전 상당히 좋습니다. 구성사 앞에 높은 승률 김재원 다음에 맞서는 자, 김기현. 정말 떠오르는 태양의 선수는요, 삼성전 테란으로서. 그럼요, 이 선수가, 예, 물론 아직까지 승률이 고승률을 유지하는 건 아닌데, 근데 이길 때 경기 하나하나 보면 정말 기가 막히거든요. 특히, 예, 저는 이재동 선수와 경기를 펼칠 때요, 뭐 전진 배럭 했다가, 벌처 드랍 봤다가, 클로킹 레이스 했다가, 이런 하나하나의 플레이가 연계하는 이 부드러움 이게 신뢰가 갖추기 어려운 거거든요. 이제 경험까지 쌓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그럼요. 그때는 정말 정말 완벽했죠. 진짜 대단했죠. 네. 흐름을 타면서 네, 어느 정도 승부를 보는 전략을 쓸 때도 흐름을 타면서 1타, 2타, 3타 이렇게 계속 뭐 성공하기가 정말 어려운데 네, 김경수 선수 확실히 정말 선배 프로게이머들도 정말 많이 보여주기 힘든 그런 플레이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확실히 이번 경기도 기대가 됩니다. 네, 그 경험에 비해서 그 정도 뭔가 나오는 선수는 달라도 한참 다른 겁니다. 외모 원탑. 네. 네, 그렇죠. 히어로 외모 원탑. 네. 야, 저 치어풀 보고 흥분하는 선수들 많을 텐데요. 네. 네, 정말 김재원 선수 잘생겼고 또 요즘에 테란전도 굉장히 잘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비해서 안정감이 분명히 늘어가는 모습들이고 지금 팀은 분명히 위기인데 네 그래도 테란을 만났다는 거에 미안을 삼아서 본인 요즘에 잘하고 있는 것만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요.
아, 여기서 김지원이 경기 뭐 이어서 6세트 만들어내면 그럼 박수 안 나고 죽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저거 안 나오고 삼성전자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확실히 김지원 선수와 박성호 선수의 테란전, 이것은 둘 다 9승 4패 그 능력을 최고치로 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토스의 벽은 많이 넘어갔습니다. 이미 뭐 임태균도 있긴 하겠지만 송병구 허영구 넘어갔는데요. MCK 이메로 이제 여기다 조금만요 이 경기만 잡아낼 수만 있으면은 진짜 그동안에서 네. 3연패 뒤집을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정말 이제 이 김기훈 선수가 얼마나 지금 마음이 아프겠어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또 선배들이 MBC 김이어로가 강하다! 이런 걸 또 보여줘야죠. 최근에 무려 3연패 중입니다. 한 팀에게 3연패 쉬운 거 아니거든요. 이게 4연패, 5연패 쭉 이어지기 전에 끊어줄 수 있을 때 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아, 그럼요. 무지하게 열받는 건데 기본적으로 쌓인 게 많은데다가 오늘 데뷔하는 선수 앞마당에 러커 15개 한 번에 알로 바뀌는 거 계란 한 판 바뀌는 계란 한 판 반 나오는 거 지금 봤어요 오늘. 네, 거기다가 얼마 전까지 3연패 하다가 그나마 이제 최근 경기에 웅진 스타즈를 4-1로 이기면서 이제 좀 분위기를 타나 싶은데 여기서 또 패하게 되면은 이게 또 가라앉게 되거든요. 반드시 이겨야죠. 그럼요. 네, 뭐 김기현 선수는 뭐 이 맵은 거의 대부분 배력 더블 하거든요. 가장 무난한 선택을 했고 네, 이러면서 장기전을 일단 가겠다, 초중반을 일단 안전하게 넘기겠다 이런 생각인데 아, 괜찮습니다. 김지원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정찰을 최대한 늦게 보냈죠. 네, 사이버가 완성되고 두 번째 게이트웨이를 올리면서 프로브 정찰을 보냈는데 그 정찰을 늦게 감으로 인해서 자원 세이브를 한 부분을 게이트웨이를 빨리 올린 드래곤 푸시를 일단 노골적으로 좀 한번 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게이트 숨겼지. 앞마당 아니 시도는 없어요. 예, 일단 빌드 선택으로 볼 때는 네, 김기현 선수가 조금 더 좋죠. 네, 투 게이트웨이를 올렸기 때문에 일단 이 드래곤으로 큰 피해를 주지 못하면 일단 불리해지는 건 기정사실 아니겠습니까? 뭔가 상대방의 FOD 테란 초반에 머린 찍고 탱크 두기 이후에 뭐 벌쳐 뭐 이런 식의 빌드를 막기에는 딱 좋은데 일단 안전하게 막히게 된다라는 가정하에 보면 김기현 선수가 괜찮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안정적으로 벙커를 완성시킨 김기현 선수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드래곤 푸시에 대비해서 보여주면 안 되죠. 막타! 이야 잘 막았는데요 이러면 끝자락에 보였을까요? 못 봤죠. 이게요 네. 네, 게이트웨이 두 개를 못 봤기 때문에 일단 SCP 튀어나오는 타이밍이 좀 늦어서 의외로 조금 더 피해를 준다거나 하는 그런 상황이 좀 나올 필요가 있겠습니다. 순간적으로 덮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벙커가 있기 때문에 뭐 그냥 자원 낭비를 시킬 생각으로 뭐 떨어져서 그냥 공만 던지면서 네, SCP 고치게끔 리페어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한 번에 뭐 4드라곤, 5드라곤이 순식간에 덮쳐서 벙커를 파괴를 시켜준다거나 근처에 있는 탱크를 잡아준다거나 허영우 선수가 오늘 보여준 그렇죠. 오늘 뭐 두 번이나 과감하게 들어가서 네. 그냥 그 제어시켜버렸잖아요. 네. 연보생활 가장 좋지 않은 선택은 드라곤 한 개 한 개 올 때마다 계속 수를 보여주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안 좋고 이거 괜히 한 두 개로 건드려주다가 한 번에 덮치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럴 때는 드라곤 세 개 다 벙커를 때리기보다는 드라곤 두 개만 때리고 한 개는 숨겨놓는 것도 네, 센스를 좀 발휘할 수도 있는데 네, 강촌 SM이나 지금 3시에 숨어있다가 상대편 쪽 앞마다 한번 체크하러 갑니다. 그래도 일단 5드래곤까지 찍었거든요. 네, 5드래곤까지 찍었기 때문에 일단은 좀 공격적으로 하겠다라는 건데 이미 들켰습니다. 드라곤 술을요. 계속 넥서스 봤어요. 이건요 프로토스에 비해서 타르니 마음이 굉장히 편해요. 아 이거 내가 유리하구나, 분위기 좋구나 이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정말 편하죠. 드라곤 숫자 체크해줬기 때문에 SCP 숫자도 맞춰서 벙커에 미리 대기할 수도 있고 넥서스를 봤기 때문에 뭐 아버리 아카데미 다 생략해도 됩니다. 그냥 팩토리만 올려도 돼요. 네. 건물 취소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뭐 두 개, 세 개씩 이어갈 수밖에 없죠. 본인도 터치는 네. 순간 어이쿠만 거예요. 그래도 김재훈 선수가 좋은 건 예, 빠르게 투 게이트웨이에서 바로 3 넥서스 가져갔다라는 거. 근데 이거 하나는 굉장히 좋은 판단입니다. 네, 그래 SCP들 이렇게 붙어서 일 못하게 하고 수립이 늘게 만듭니다. 이거 고민 다 받아내는 거 아니에요? 네, 어느 정도 벙커를 때리고 난 이후에 첫 번째 탱크가 나오는 그 시점에 김지현 선수의 드래곤 컨트롤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일단은 베럭스가 옆에 지금 있는 만큼 베럭을 좀 띄워서 탱크를 가리거나 아니면 예, 성각을 이용해서 시즈 모드를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안전하게 탱크 괜히 전방으로 가다가 퉁퉁 치다가 예, 한 번에 탱크 잡히고 위기 상황 예, 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안전하게 계속해서 수리하는 판단도 괜찮습니다. 시즈 모드가 되고 그래도 왼쪽에 좀 더 붙으면 네, 세기 정도는 예, 좀 탱크에 맞지 않고요. 네, 계속 이거 좋은데요. 네, 이거 이 정도 되면 이거 나름 재미 본 거죠. 엔딩 5기가 계속해서 지키고 있는데요. 저 3넥서스를 가져가주고 있는 김지현 선수기 때문에 어떻게든 뭐 이 정도 드라곤을 살린 것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저는 테크는 이만큼 네, 쌓아놨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넥서스가 3개예요. 그렇습니다. 로보틱스를 올리지 않고 빠르게
넥서스를 세 번째 넥서스까지 건설했기 때문에 이 판단은 좋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위치 여러 가지가 테란렉에 웃어주는 건 분명해요. 아, 근데... 올라가는 길에 도시몰들을 깰 수 있다. 이 얼마나 기분 좋은 위치입니까? 오, 그래도 여기서 정찰을... 아이고, 네, 오늘 김기현 선수가 정찰을 정말 날카롭게 잘 들어가네요. 이런 거 들키면 심리적으로 불안하죠. 네, 브랜드 표정이. 아니, 왜냐면 길목에 드라곤 배치해 놨거든요. 쟤는 쟤 잡겠다고. 근데 그냥 숨겨버리니까 목이 갸우뚱하죠. 네, 3레터스 확인하다 보니까 드라곤 숫자 부족하겠지 라는 생각에 발주 네, 파고드는데 오, 앞뒤 다 위험합니다. 앞뒤 다 막을 수 있습니까? 네. 정면 앞마는 위험해요. 다시 어버려서 일단 막지 않으면 위험한데요. 잘 막았네요. 네, 그 다음은 이쪽으로 낮춰 마인만 안 밟으면요. 오오오오. 굉장히 이런 네. 경우인데요. 야, 이 정도면 정말 선방에서 수비해 준 건데요. 아이고, 역점이. 이거 아픈데요. 여기도 저게 왜. 이러면 마인을 몸으로 제거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이 프로버가 잡히고요. 네. 굉장히 아픈 겁니다. 야, 여기서도 또 마인이 또 남아있기 때문에 드라곤이 수비하러 올 때 좀 시간이 걸렸고요. 야, 이거는 진짜 나름 다 막으러 되거든. 힘이 있었습니다. 아, 데미들. 6킬, 7킬, 드라곤 죽을 것까지 고려하면 어떻게 하는지. 게다가 벌처로 유인합니다. 드라곤 오게끔 유인을 하는 플레이도 좋았었고요. 하나하나 김기현 선수가 확실하게 경기에 감이 살아있습니다. 네.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김기현이 말씀하신 1타, 2타, 3타 좋아요, 선수가. 그렇죠. 벌처 한번 성공시켰기 때문에 또 벌처를 갈 수 있는 여유가 생겼고요. 거기다가 전진 벙커를 하면서 네, 3커맨드를 안전하게 가져가줄 수가 있는 김기현 예. 선수예요. 이미 짓고 있죠. 지금 커맨드 예, 지워서 벙커까지 짓는 판단 얼마나 좋습니까? 안전하게 벙커 짓고 벌처의 마인 매설해 주고 이렇게 되면 이제 자신의 4시 멀티가 밀리지 않습니다. 결국 4시 멀티와 2시 멀티의 공방전인데 불안한 쪽은 테라는 전혀 불안하지 않아요. 프로토스만 불안합니다. 그만큼 위치상 웃어주지 않고 있는 김재훈 선수예요. 김기현 선수가 이제 4시 쪽에 커맨드를 안착을 시키게 되면은 겨우 가서는 그 3시 쪽 언덕이 가장 중요할 텐데 김재원 선수의 드래곤 배치가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필요합니다. 3시 쪽 언덕에요. 자, 여기 후원한테 잡아주고 병력 재배치 다음에 싸울 준비를 해야죠. 그렇습니다. 김재원 선수가 좀 겁이 나는 건 테란이 언제 치고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지상군 질럿드라군의 힘을 쏟습니다. 네, 그러는 동안 김기현 선수는 별로 나갈 생각 없이 병력을 모아요. 하지만 프로토스는 병력을 생산할 수밖에 없는 불리한 상황. 이게 상대적으로 참 마음이 급해지는 거죠. 네, 자 일단 김재원 선수가 승부수를 좀 띄우는데요. 새로 지역이다 보니까 확실히 위치에 어려움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무난하게 아피타 테크트리 뭐 질러 스피더 하게 되면은 좀 경기가 어렵겠다라고 생각하고 캐리어를 가지고 있는데 김재원 선수가 업그레이드 돌리면서 뭐 한 이런 타이밍을 만약에 생각을 한다 그러면 저 캐리어가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공이랍되는 타이밍에 만약에 치고 나오면은 이거는 김재원 선수에게 위기가 올 수 있는 체력 선택이에요. 진짜 가까워요. 예, 그렇죠. 지금까지는 일단 몇 걸음만 전진하면 2시 멀티를 깰 수 있습니다. 예, 11시 멀티에 벌처 보내서 이제 멀티 2 입구에 프로토스의 멀티를 허락하지 않으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경기를 훨씬 더 쉽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쪽은 역시나 김재원 선수죠. 네, 그러니까 시간 끌기 위해서 질러 떨고 그것도 요렇게 시간만 끌었는데 이건 기본들이야 돼. 기본들이 해야 돼요. 이건 김재훈 선수가 이득 봤습니다. 네. 그리고 위에도 또 드라곤이 때려주고 그렇죠. 자크는 살아있거든요. 다시 돌아가서 계속 시간을 끌어주게 되면은 결국에는 김재훈 선수가 지금 하는 플레이가 가장 베스트인 이유는 캐리어를 모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캐리어 생산 중이다. 뻔히 의심되죠.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캐리어를 세 개를 띄워서 인터셉터를 잘 채워주고요. 그 전에 게이트웨이 쭉 눌렀거든요. 이미 제 4의 멀티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지상군 대 지상군 재미보다가 캐리어로 승부 보겠다. 이 생각 좋아요. 네. 자, 대신 그러기보다는 자원줄, 그렇죠. 자원줄. 그렇죠. 성병구식으로. 네. 어차피 기득이 중심에 밀면 캐리어 안에 나갈 거 아닙니까? 하나 선보일 타면 좋죠. 그렇죠.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서 섬 쪽에 이제 프로브를 옮겨놓는 모습은 상당히 좋고요. 김기현 선수의 아카데미가 이제 완성되고 컴셋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됐는데 스캔을, 캐리어로 확인을 했는지가 상당히 중요하겠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요. 네, 그렇죠. 일단. 예, 저 체제를 알게 되면 일단 테란이 타이밍을 잡고 나가기가 정말 수월하거든요. 캐리어 3개 딱 뜨기 직전에 나가게 되면 일단 테란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편하죠. 어차피 캐리어는 그때 당시에는 짐만 돼요. 캐리어가 딱 짐이 되는 그 타이밍, 그 절묘한 타이밍을 잡는 게 또 테란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확인 못한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지금 봤어요. 화면을 돌리자마자 케이라면 돌리자마자 네.
아, 오늘 감 좋아요. 아, 그렇습니다. 오늘 아, 온게임도 제작진 감 좋아하는 거. 예. 기회라면 보자마자. 네. 그렇죠. 어깨보기 장난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 저는 오래 이래 봤습니다만. 네. 예, 오늘은 네. 장난 아닙니다. 예. 가보니까 오 정말 저희의 네. 말을 듣는 것처럼 삼위일체. 네. 네, 보통 저희가 이런 일이 쉽지 않았었는데 네, 오늘... 선수와 중계진과 제작진이 오늘 몇 시기라 이야기했는데 네, 좋습니다. 아, 뿌듯한데요. 네. 네. 간만에 게시판에서 우리 저희 저 좋은 얘기 좀 들으잖아요. 그럼 저희는 원래 욕 먹는 데 익숙해서요. 아, 아이고 죄송하고요 또 저희가 죄송해 잠깐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와 나갑니다. 딱 탱크 하나 건물 막고 전방 나가는. 네, 이러한 판단, 좋습니다. 역시 김기현 선수가 경기 감각이 좋아요. 네, 머신샷 돌아가는 모습도 확실히 그 골리앗의 사전거리 업그레이드로 완료시키려는 생각인 것 같고요. 팩토리도 이미 늘어날 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김기현이 타이밍을 잡을 경우에 거의 완벽한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시간 끌기 위해서 질러 뜨라고는 있긴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까지 버틸 수 있을지 말씀하신대로 지금 캐리어가 짐이 되는 시점이에요 아직은요. 그렇습니다. 김기현 선수는 12시에 넥서스도 짓지 않고 얼마나 지금 동력을 짜내고 있습니까? 한 번만 시상운으로 시간을 잘 벌어줘야 돼요. 이 능선 잘 끼고 싸워서 어떻게 해서든 예, 시간 끌어주고 진로 스피드업 곧 있으면 되거든요. 캐리어 여섯 개만 나오게 되면 이 경기 김재원 선수가 잡아낼 수 네. 있습니다. 자, 그 전까지 드라고 확 돕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전진을 더디게만 하면 돼. 더디게만 아직 절반 넘은 것도 아니에요. 그쵸, 드라고는 최대한 살리는 컨트롤을 해줘야 돼요. 탱크를 잡아먹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뒤쪽으로 빠지면서 내 드라고는 살리겠다. 결국에는 캐리어가 나왔을 때 캐리어와 합쳐서 같이 싸워줘야 되는 김재현 선수예요. 내가 탱크 잡아먹을 듯하면 탱크가 뒤집어지는 거 아니에요. 김재현 선수가 참 잘하는 건 이제 2시 멀티가 밀릴 때가 됐다 할 만큼 했다 싶으니까 이제 시간 벌다가 풀업을 대이동을 할 준비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일단 시간을 어느 정도 잘 끌어주고 있습니다. 김재현 네. 선수 아직까지 깊숙이 좀 딱 절반 넘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2시가 밀릴 때쯤 되면 이제 미네랄이 10개도 돌아오거든요. 이게 성병구가 상대편의 성병구가 버티는 방법이에요. 그쵸, 조금 더 참아야 됩니다. 김재현 선수 지금 달려들면은 이 저 캐리어가 힘도 못 써요. 상대방의 골리앗에게 힘도 못 쓰기 때문에 예, 네, 드라군이 도망갈 자리 찾는 거예요. 네. 최대한 살리면서 근데 도망간 그래도 몇 기라도 아래쪽에 자리 잡아야 몇 기라도 아래쪽 자리 잡아야 돼요. 자, 2시 쪽 프로부터 살려줄 필요가 있어요. 그냥 네. 빼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빼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지금 이 한기를 유닛 하나하나 아끼겠다라는 겁니까? 진짜 지금 김재현 선수 정말 열심히 하고 네. 있는 거예요. 1초, 2초 버티게 해도 탱크가 내려오면 결국은 다 밀려요. 여기 있는 탱크 뒤집어도 캐리어 다섯 개 여섯 네, 여섯 개인데 인터셉터가 아직은 차지 않았어요. 예, 앞서서 나온 3개만 지금 인터셉터가 차이고요. 네, 앞탱크만 넥서스를 지키면서 싸우게 되면 이걸 김재훈 선수가 이긴 게 거의 다 그렇습니다. 앞탱크만 잡아주면 돼요. 앞탱크 탱크는 이제 계속 일방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맞을 수밖에 없죠. 공중에서 때리는데 억울해도 자 이러면서 김기현 선수의 드랍십 한기가 프로토스 안마당 쪽으로 교체가 돼 이 부분 이거 근데 바로 질러 씌워서 네. 수비해주고 있어요. 김재훈 오늘 경기 진짜 잘하는데요. 네. 그럼 12시라도 근데 집중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김기현이요 나는 수비가 넥서스가 돌아가면 버티고 그렇죠. 있습니다. 프로토스가 이득으로 싸움 시간은 프로토스의 편이거든요. 네. 시간 정말 잘 끌어주고 있습니다. 자 12시 유현이 갔는데 여기는 캐론이 3개 그렇죠. 6개 없지 막아놨네요. 탱크 없으면 12시 쪽도 충분히 수비가 되거든요. 네. 일단 골렛 하나 벌처 하나 탱크 하나가 뭐 타했던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와 진짜 절묘한 위치의 탱크 한 네. 탱크 한기 때문에 이거 셔틀이 하나 떠나서 좀 막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멀티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멀티예요. 그럼요. 이거 2시간도 결국 날아갈 거거든요. 캐리어를 위해서라도 거기를 지켜야 돼요. 한기만 보내야죠. 캐리어가 간다는 뜻은 그냥 2시 쪽 넥서스를 주겠다라는 뜻인데요. 네. 네, 그냥 포기하고 네. 캐리어만 9시까지 모이면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야, 탱크가 어디까지 왔을지 탱크가 와야 금방 깨지거든요. 탱크가 천천히 못하면 또 넥서스가 버틸 수 있습니다. 12시는 정지가 됐죠. 그냥 드랍십을 1.4로 예, 잡아주고요. 자 결국에 가서는 2시 쪽 넥서스 같은 경우에는 파괴가 된다고 하더라도 바로 완성을 시키면서 프로브로 보내기가 편하니까 네. 예, 둘 중에 12시와 2시 중에 12시를 한 번 더 안전하게 먼저 살리는 모습이네요. 새로 만든 캐리어 12시 구원받는 캐리어가 다오면 혹시 아 여기 버리겠죠? 버릴 거면 깔끔하게 버리는 게 낫고 캐리어부터 예.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캐리어 한 8개 정도를 예, 한 곳에 집중을 해서 어떻게 계속해서 병력에서 이득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여기에 있는 병력을 밀어내게 되면 2시 멀티를 다시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럼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하겠네요. 좋은 진영에서 좋은 지형에서 정말 캐리어가 컨트롤 잘해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기 탱크는 쏠 게 없어 쏘지를 못하고 있다. 이러면 화력 낭비 아니에요. 예, 김기현 선수가 일단은 그래도 팩토리가 워낙 잘 늘려놨기 때문에 골리앗이 쏟아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활용을 잘해줄 필요는 있겠네요. 네, 그리고 자원줄 뭐 7시 쪽에도 뭐 추가 자원줄 준비하고 있고 김기현 선수는요. 오, 거기다가
탱크도 일단 많이 줄어졌기 네. 때문에 자 이제는 프로토스가 지상군과 캐리어가 같이 움직이면서 싸워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탱크는 다 죽었어요. 탱크 다 죽은 지금 예. 예 일단은 뭐 김재훈 선수도 자원이 부족해서 이 이전에 생산해 놓은 병에 이외에 추가 병력이 나오고 있진 않습니다. 아 이거 일곱신 멀티를 질럿만 들어가는 건 좀 좋지 않죠. 저 드라군과 질럿 그리고 캐리어가 이제는 같이 움직일 필요가 있는 김재훈 선수예요. 네. 상대는 골리앗 벌터 중심이거든요. 이러면 질럿 드라군 캐리어면은 낫죠. 자 김기현 선수의 골리앗은 많지만 탱크 숫자가 부족하다는 부분이 이 부분이 정말 변수거든요. 네, 캐리어는 딱 지금 9대에서 그치고 네, 드래곤 비율을 좀 높여서 싸우는 게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단순 캐리어와 골리앗만 서로 바꿔주게 되면 스타팅을 가져간 김기현이기 때문에 김기현도 괜찮아요. 네. 자 아, 네. 같이 싸워야죠 프로토스는. 네. 아 골리앗이랑 캐리어랑 싸울 거면 캐리어 왜 뽑습니까? 네 정말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아직까지도 김재훈 선수가 할만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장기전을 가게 되면 역시 김기현 선수의 폭발적인 물량으로 경기에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네, 한 번에 다 먹어도 캐리어 지금 쓸 겁니까? 지금입니까? 아, 그렇죠. 탱크 줄여진다는 건 싸울 생각이에요. 싸울 생각이에요. 지상군이 어택당 누르고 예, 언제 것 언제 언제 지금입니까? 네. 탱크 아직 뛰지 못도 안 하고 싸워야 돼요. 지금 됐어요. 아 탱크 뛰지 못하는 게 잠깐 빼주고요. 네. 아 이게 진짜 피말리는 싸움이네요 진짜. 근데 이게 오른쪽 능선 쪽으로 가서 골리앗 한 개 한 개 잡아주면 됩니다. 네. 진짜 이 언덕에서요. 자 좀 조심해야 됩니다. 상대편은 탱크 쓰이지 못해 불면 바로 도치 준비하고 있어요. 네. 김기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손해가 너무 큰데요 김기현 네. 선수. 네. 김기현 선수가 메카닉이 1-1업에서 업그레이드가 지금 멈춘 상황이죠. 반대로 김재훈 선수 캐리어는 공격 정도는 됐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업그레이드도 괜찮아요. 네. 지금 이제 공격 뛰지 못해 불어. 뒤로 갑니까? 뒷걸음을 칩니까? 예, 지금 지상군과 함께 고! 해소됩니다. 지상병대 뭐? 야, 김재원의 지상병. 아, 근데 캐리어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예, 아예 7시를 돌리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에요. 상대방의 전병력과 캐리어로 싸울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예, 자신의 주병력, 지상군을 7시에 보내서 깨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길목에 있는 오늘 골리앗들을 캐리어로 맞상. 네. 그렇죠. 예, 그런 전술도 상당히 좋은 전술이죠. 자, 일단은 말씀하신 그 전술을 성공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소스만 가도 제가 소스만 가도 이 능선에서 캐리어로 또 재미보면 돼요. 예, 여기는 질럿을 보내야죠. 7시 번째는 질럿을 보내면 됩니다. 자 캐리어 이 지상군을 버리면 안 돼요 캐리어. 네. 네 따로따로 놀면 근데 김기현이요 김기현의 반대로 뭡니까? 수비를 나갑니까? 아니면 적극적으로 올라갑니까? 본진을 밀러올까봐 병력이 폐견한 거거든요. 예, 이 정도 병력이면 7시를 확실하게 깰 수가 있죠. 네. 여기는 뭐 그냥 날아간다고 말하죠. 수비병력 단 하나도 없으니까요. 오늘 센터는 11시에도 있습니다. 아 지금 넥서스 짓는 건 좀 위험한데요. 일단 한 번 더 막아내야 됩니다. 한 번 더요. 그렇죠. 아 7시 쪽에 있는 저 병력까지 합쳐서 같이 싸워야 됩니다. 따로 싸우게 되면 이거 네, 김기현 선수가 유리한 싸움이에요. 네. 김기현은 집중을 했거든요. 김기현은 병력을 나눴습니다. 예 정말 오늘 캐리어의 달인입니다. 캐리어는 이렇게 쓰는 겁니다 하고 광고하는데 너무너무 잘 쓰고 있지만 그쵸, 이번 한 번의 활약은 확실하게 김기현 선수가 좋습니다. 네, 메카닉이 공이업 방이업이 딱 완료되는 순간 이렇게 자신감 있게 들어가다 보니까 정면 싸움이 힘들죠. 정면 싸움 메카닉이 좋아요. 어제 뒤를 제대로 자원줄 끊깁니다. 자원줄 끊기 그리고 7시에 있는 병력은 11시 예, 깨버리고요. 그러면서 예, 아둔 지었고 예, 지금 템플러 어카이브를 지어서 템플로 나와야죠. 네. 어차피 12시 자원줄을 쉽게 건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선 지역이기 때문에 이 결국에는 네, 4시 쪽 커맨드만 한번 파괴시키면 자원 쪽으로도 김전호가 김기현을 압박해 줄 수가 네. 있어요. 근데 11시를 압니까? 11시도 자원줄이거든요. 지금 몰래 멀티긴 합니다만 11시 쪽에 움직임이 없어요. 김재훈이요. 네. 근데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11시 쪽에 다수의 시가 붙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자, 지금 당장 이 지역 커맨드를 파괴시키면은 프로토스가 일단 자원줄 끊기는 거 11시 빼군요. 프로토스가 좋아요. 그렇게 되면 여기 센터 깨는 거는 이건 뭐 순식간이죠. 자 센터를 깨는 것이 중요해요. 센터를 깨는 것이 예, 예 여기 지키러오는 이 좁은 골목으로 한 개 한 개 들어오는 골리앗은 정말 맛있는 식사 한 개예요. 네. 조심해야 됩니다. 자 오히려 작전 1.4 네. 야 골리앗 계속 한 개 한 개 잡아주면서 진짜 캐리어 잘 쓰네요. 야 좁은 금에서 재미 정말 네. 보고 있지. 아 결국 게이트도 잘하도 안 되겠습니다. 11시는 그대로 멀쩡히 있거든요. 넥서스 아 커맨드를 이렇게 리페어하고 있어요 시비가. 네. 네 그래도 어찌어찌 맞기만 하면 11시 멀티 때문에 김기현 선수가 좀 괜찮습니다. 자 거기다가 자, 지금 씁니다. 질러대 탱크 멜트도 왜 질러서 붙여도 되는데 네 그냥 달라붙는 게 더 나을 네. 텐데요. 네. 그래도 일단 아끼겠다는 거예요. 네.
야, 커맨드 정말 독하게 지키고 있긴 한데 이 캐리어와 싸우는 위치가 너무너무 좋긴 합니다. 네, 캐리어는 거기서 싸우면 결국 이겨요. 진짜 골리앗이 1점차가 안되거든요. 군진방 마음의 노예 넓은 대로 가죠. 그 포지션을 포기했습니다. 바꿨어요. 예, 시작면에 있는 대로 가나요? 지금 계속 거기 있으면 오히려 갇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네. 지금 이제 김재원 선수 약간 좀 잘못된 판단을 해버렸어요. 뭐냐? 11시 벌티가 없기 때문에 지금 자신이 불리하지 않다. 12시 벌티 바탕으로 벌티 생산하면 된다. 잘못된 정보가 지금 좀 주입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내시적 커맨드는 파괴시키고 나왔어야 11시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자원 상황에서 비슷해서 캐리어 컨트롤로 계속 이득을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예, 말씀해주신 대로 네. 11시를 모르다 보니까 내시 커맨드 파괴시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괜찮구나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도 지금도 괜찮아요. 지금도 캐리어를 깰 수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옵저버를 11시 쪽으로 보냈거든요. 드디어 안 해요. 오늘 개나면 비칠 때마다 선수들이 뭔가 하나씩 하고 있어요. 야, 그리고 진짜 오늘 김재현 선수 정말 정말 잘하네요. 김기현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네, 두 선수가 정말 잘하는데 캐리어의 거의 뭐 마스터 레벨에 다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캐리어의 활용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네. 자, 주력병력 수는 많이 줄었고 이제 봤습니다. 자, 봤는데 봤어도 갈 수 있는 방법이 네, 없어요. 네, 밀러가는 병력이 없어요. 자, 일단 캐리어가 3시 쪽에 있기 때문에 여기 커맨드로 확실하게 파괴를 시키고요. 지상군 최대한 시간 끌면서 그쵸, 지상군 네. 도망가야죠. 먼저 무조건 도망가야죠. 그리고 이 캐리어를 통해서 이제는 합류를 해야죠. 저 지상군이랑 함께요. 네, 허리 끊어주고 그러면서 결국은 다크 템플로밖에 답이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큰 힘을 발휘할 수는 없지만 결국 캐라를 지치게 만드는 건 외에는 안 돼요. 네. 자, 선몰트의 힘으로 지금까지 버티고 있어요. 11시 멀티를 캐리어가 가서 깨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12시 멀티를 버티는 거죠. 지금은 일단 그거밖에 없겠네요. 네. 오, 그리고 일단 김기현 선수가 네, 확실히 한시 쪽을 깔끔하게 게이트웨이를 점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11시만 파괴를 하고 12시 자원을 바탕으로 다시 또 지상군을 모으게 되면은 이거 네. 김재원 선수가 이기는 시나리오죠. 아니, 본진을 밀어버려야 될 것 같은데요, 김기현 선수가. 그렇죠. 확실하게 점령을 해야죠, 이쪽은요. 11시는 어차피 깨집니다. 11시 깨집니다. 그동안에 뭘 취할 수 있을지. 이야, 진짜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정말 중요한 네. 싸움입니다. 12시는 자원들 돌아가거든요. 저 섬이 정말 든든합니다. 자, 메카닉도 본 상황 방위협이 됐는데, 자, 일단은 테라는 자원줄이 끊긴 상황이기 때문에 릴레이로 버티고 있는 형편이고요. 예. 예. 그래도 프로토스 역시도 자원이 끊겼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12시 멀티가 있긴 하지만 캐리어가 너무 많아서 파일런을 지어야지만, 파일런을 정말 많이 지어야지만 결국 지상군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캐리어를 뭔가 해야 됩니다. 자, 다템 그리고 다크 캐리어 다크 몇 개죠 컴셋 캐리어 다크만 하면 진짜 몰라요. 컴셋 하나 본드 쪽에. 근데 일단 병력을 뺐습니다. 게이트 김재원. 게이트 병력을 다 깨게 만들었어요. 그 병력을 다 빼게 만들었어요. 스캔 하나밖에 없어요. 스캔 하나로 다크를 어떻게 잡습니까? 절대 못 잡죠. 네. 이야, 김재원. 그리고 골리앗 돈도 없는데 골리앗 잡아주고요. 와, 김병민의 말씀대로 진짜 여기서 다템이 일을 해주니까 짜증나게 해서 닭 한 개 한 개 볼 때마다 스트레스가요. 스트레스 치수가 대박입니다. 네, 거기다, 안 보이니까 더 짜증나죠. 네, 거기다가 일곱 쪽 릴레이하고 있는 S12 쪽도 질런 한 개가 괴롭히고 있고요. 네. 와, 기가 막힙니다, 김재원. 네. 야, 거기다 캐리어 언덕 쪽에 지형 잘 잡고 있습니다. 네. 그 속에 숨어있는 암살자 닭템플러 보이지도 네. 않겠네. 그렇죠. 스킨 한번 뿌리면 또 갑니다, 상강기씨. 야, 12시 쪽에 자원 채찍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셉트는 무한대로 계속 충전할 수 있어요. 골리앗만 죽으면 어차피 탱크는 필요 없거든요. 야, 탱크는 지금 게이트 깨는 게 낫습니다. 탱크는 게이트 깨는 게 나아요. 이렇게 해서 다 갔다 올 거면 같이 우왕좌왕 뭐합니까. 야, 12시 쪽에 결국에 가서는 이 12시 때문에 김재훈이 승리를 가져오네요. 간간히 갔다면서 나온다. 자원줄은 거듭말 말씀드린 것처럼 미네랄 릴레이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캐리어가 왜 잠시 빠졌냐, 인터셉터 확실하게 채우려고요. 네. 네, 그만큼 지금 인터셉터 한번 찰 때마다 미네랄 5에 5. 김재훈 선수 막 5 됐다 4 됐다가 10이 됐다가 네. 계속 아이 부르면서 인터셉터 채우고 있는 겁니다. 김기현은 미네랄 15, 김재훈은 23 이렇습니다. 야, 골리앗이 숫자가 네. 추가되지가 않죠 지금 이제부터는요. 야, 이 정도 미네를 합쳐서 김연아 선수 뭐그 포인트 합친 것만큼도 안 됩니다 이거요. 그렇습니다. 네, 첫 프로그램이랑 뭐 프리 프로그램 합친 거 근데 60 뭐 100몇 점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안 돼요 쳐도. 아, 이제 김기현 선수는 이 가지고 있는 병력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포기하고 싶겠어요. 캐리어 상대할 만한데요. 하지만 이 다크, 아, 진짜 상대할 때 미치겠네요. 네, 베슬 뽑을 베슬이라도 한 기를 좀 뽑아주면서 에어로드 플레이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자, 결국에는 이 다크 템플러도 문제지만 캐리어거든요. 네. 저 캐리어를 잡아야지
뭐 김기현 선수가 역전할 수 있는 것인데 캐리어를 못 잡다 보니까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김기현. 네. 아 또 스캡 뿌렸는데 살짝 또 살았어요 이 다크템블러가. 정말 야비겠는데요. 진짜 야비겠네요. 네, 다음 자 캐리어의 다음 공격 타겟을 얻으면 액티비를 좀 무작위로 줄여줬고요. 이제 릴레이할 액티비도 별로 없습니다. 아 정말 캐리어가 움직일 때도 예, 그리고 떠 있을 때도 상당히 까다로운 위치에 있습니다. 계속 지형을 이용한 어느 정도 캐리어 움직임이다 보니까 테라 입장에서 싸우고 싶어도 싸울 수가 없어요. 네, 캐리어 한 개당 평균 케이스당 20몇 킬 되겠네요. 28킬짜리 캐리어도 있어. 28킬짜리도요. 진짜 33킬. 정말 캐리어의 맛이 이건 진짜 캐리어 네. 하이라이트 특집으로 만들어서요. 여기다가 정말 멋진 사운드 헤비메탈 네. 하나 입혀놓으면 이건 진짜 대박일 것 같아요. 저 캐리어들은 한 개 한 개씩 이름 다 붙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김캐리, 이캐리, 박캐리, 제캐리, 저캐리. 이런 게 내가 진짜 어울리겠네요. 아 진짜 우리 이 캐리어들 진짜 지금까지 온 캐리어 중에 최고예요. 네. 최고 몰약보다 캐리어가 곧 많아지는 시점이 옵니다. 자원줄도 없는데요 김기현. 네. 얘네 나중이면 지지 나오겠는데요. 정말 김기현 선수 이번 경기 보게 되면은 평소 때 따로 캐리어로 골리한테 잡는 컨트롤만 따로 연습하는 네. 것 같습니다. 네. 아, 일부러 안 빼면 끝났다는 거예요. 네. 끝났다. 일부러 안 빼면 이건 실리예요 실리. 네 몰래만 이것도 없어요. 와 야 얘 다들 바로 지지치라거든. 지지처럼 안 뺄 때니까 지지. 지지! 야 이거 정말 어려운 거군요. 이게 진짜 이런 생각으로는 가능한 건데 실제 경기에서 이렇게 하기가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네. 한번 실수하면 끝. 그런데 정말 짱합니다. 사실 초반만 하더라도 김기현의 안정적인 전진이 돋보였었거든요. 그렇죠. 김기현 선수가 정말 날카롭게 스캔을 딱 쓰면서 공격 때려 타이밍이 쭉 밀고나가면서 두 시점 대섭섭하게. 근데 김기현 선수가 정말 침착했습니다. 두 시점 대섭섭하게 되더라도 캐리어로 12시로 가서 12시 넥서스를 지켰다는 그 부분. 거기다가 몰래 멀티를 11시 쪽을 정확하게 체크를 했다는 부분. 아, 이 두 가지가 김재훈의 필승 캐리어 전략을 성공시킨 두 가지 이유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캐리어 운영, 캐리어 포지션은 뭐 잘못 잡았어. 그냥 녹아버렸어야 돼. 야, 정말 33킬짜리 캐리어가 나올 정도로 그만 경기하게 컨트롤했어요. 정말 캐리어의 운영이란 어떤 것인가를 보여줬습니다. 캐리어가 단 한 번도 위험한 지역을 가지 않고 네. 상대방을 끌어들이고 이득 보기. 캐리어 한 개랑 골렛 잡은 수가 이게 도대체 몇 개인가요? 그럼요. 정말 대단한 컨트롤이었습니다. 자, 이거 진짜 뭐 보통 캐리어 운영하면 동명부 동명부 동명부는 얘기할 수 밖에 없죠. 김재현은 버금가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플레이를 보여줬고요. 저 정말 멋졌습니다. 지형을 활용한 캐리어. 아, 정말 이 플레이를 또 보고 싶네요. 네. 기사에도 나온 것처럼 MC 게이머가 삼성 때 맞아 계속 졌었는데 삼성 전쟁 토스 때문에 그랬거든요. 하지만 토스 허영과 동명과 이제 없는 가운데 6세트 여기서 토스 남아서 뻔하다가 김재민과 넓기가 잡고 애교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할지 잠시만 6세트에서 직접 확인하시죠.